이제 양 팀의 경기 1쿼터 팁오프로 시작됩니다. 1쿼터 먼저 창원 LG에서 공을 잡습니다.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고듭니다. 막히면서 득점 물발. 가로채기 성공 센슬리 오른손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센슬리. 박지현 이광재 와이드 오픈 쏩니다. 리바운드 메시 빠른 패스 연결 양우섭 오른손 레이어. 아,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역습을 당했죠. 예. 그만큼 3점짜리 이 외곽 슛이라는 건 안 들어갔을 때 상대한테 성공을 아주 허용한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예. 예. 메시 골 밑에서 김종규가 해결합니다. 박지현의 득점으로 점수 한 점차. 그러나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양우섭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양우섭 선수가 덩크도 내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경기 벌써 양우섭 7득점. 반대쪽 석점 불발. 공을 잡아내는 박지현 비하인드 백 패스. 가볍게 밀어넣는 이승준. 아, 멋있는 지금 플레이가 또 하나 예. 연출됐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림 같은 그런 패스가 하나 비하인드 백 패스가 하나 예.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길게 기승호의 석점 불발 그대로 팀인데 김종규의 득점. 아, 김종규 선수가 지금 그 뺏기는 야. 찬스에서 다시 와서 태그로 넣을 수 있는 거. 예. 가로채기 또다시 성공. 앞쪽에 유병훈 뒤쪽으로 빼줍니다. 기승호 득점. 순식간에 점수는 9점 차. 유병훈 메시에게 메시 다시 다운 패스. 샤클락 7초 유병훈의 석점. 창원을 제게 공격권이 갑니다. 문태종 다시 석점포. 점수는 27대 9까지 벌어집니다. 박지현 줄곧 찼습니다. 박병우 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터진 석점포. 박병우 숨어서 쏩니다. 불발 리바운드 김주성. 아, 계속해서 지금 골밑 원앤덩크. 김주성 선수 혼자 독주하죠. 에. 점수는 15점 차입니다. 김주성 센슬리에게 센슬리가 쏩니다.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는 박내훈. 가로채기 신호 김주성이 몸을 날립니다. 아, 허슬 플레이. 김현호가 잡아냅니다. 공격 기회 빠르게 김주성 김종규 앞에 두고 득점. 북 장구 이제는 꽹가리까지 치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동부 선수들 배워야 돼요. 저 지금 나이에 김주성 선수가 허슬 플레이 지금 하는 거 보셨죠? 예. 이 원조 동부 선수들이 그만큼 지금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김현호가 박병호에게 김주성 박병호 김주성에게 투입됐습니다. 박병호의 석점 들어갑니다. 김주성 박병호의 2대1 플레이. 예. 이 지금 여기에 상처가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의 골밑 다툼이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메시 정면 김순의 다운 패스. 크리스 메시 오른손 득점. 후반전 첫 득점 올리는 크리스 메시입니다. 박지현이 이어받았습니다. 샤클락 8초 높게 김주성 점프슛 득점 성공. 김주성 김실의 샤클락 3초 김종규 바운드 패스 메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샤클락과 동시에 득점을 올린 크리스 메시 추가자의 투를 얻어냈습니다. 위기에서 결국은 이제 기회로 찬스가 바뀌어버렸네요. 일단 메시 쪽으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수비 곧바로 빼줍니다. 기승호 석점 들어갑니다. 기승호의 석점포. 지역방어로 지금 한 것이요. 양우섭에게 메시 김종규 김종규 골밑 투 엔딩 김종규입니다. 현재
창원을 이기는 팀 파울 상황. 이승준 먼 거리 골 밑으로 센슬리가 후한 덩크를 꽂습니다. 이승준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 글루 공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승준의 점프슛 들어갑니다. 이승준 점수는 이제 7점 차. 네, 슛감이 이승준 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승준 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죠. 예. 박병우 터진 이승준 센슬리 선택. 이광재 파고듭니다. 바운드 패스 가벼운 득점 이승준. 점수 다시 7점 차. 정면 문태종 파고듭니다. 문태종 원한다. 점수 다시 9점 차. 남은 시간은 5분. 박전의 베이스라인 외곽으로 박병우 팀인 성공. 김주성 점수는 8점 차입니다. 김종규 김주성이 앞에 있습니다. 왼손으로 득점. 김종규는 이제는 김유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샷클락 9초가 됐습니다. 게임클락은 13초가 남은 상황. 창원을 이제 마지막 공격 메시가 원앤덩크로 오늘의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창원LG가 70-54 승리를 거두게 됐고 원주동부는 연승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에, 그만큼 에, 조직력인 면에서도 LG가 앞서고 있었다. 예. 에, 김주성 선수를 마지막에 투입을 했지만 4쿼터 5분을 버티지 못했다는 거. 예. 그만큼 공수 조율에서 오늘 실패를 했고 외곽이 내 외곽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원주 동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